물에도 명품이 존재한다? 다음 생에서나 마셔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 탑 10. 대체 왜 그래? 1위 공개 5분 46초 전.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 그래? 10위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림비아주의 빙하산맥에서 나온 물인 10,000 BC입니다. 빙하산맥에서 1만 년 이상 된 얼음을 녹여 만든 이 물은 비록 맛은 다소 텁텁하다고 유명한 빙하수이지만 오랜 시간 얼어있던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물인 만큼 실크를 머금은 듯한 부드러움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750ml에 약 1만 5천원 정도 한다고 하며 이 제품을 마시기 위해서는 라스베이거스 힐튼 호텔 VIP 스위트룸에 묵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9위는 핀란드 프리미엄 음료 브랜드가 만든 빈입니다.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환경 속 천연 샘물에서 생산되는 순수한 물로서 미네랄 함량이 낮은 비는 핀란드 라플란드의 천연 온천 지역에서 만들어져 식도를 타고 미끄러진 듯한 목넘김이 특징인 반면 미네랄 함량이 높은 빈 벨벳은 부탄의 마지막 샹그릴라로 알려진 히말라야 산맥의 천연 샘에서 만들어진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현재 750ml에 약 27,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갈증이 해소되고 몸에 에너지가 충전되는 효능이 있다고 입소문이 퍼져 여러 음식의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2017년 고맷 워터 인터내셔널 콘테스트라는 국제대회 금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는 만큼 유럽 사람들 사이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물입니다. 8위는 생수계의 롤스로이스라 불리는 블링 H2O입니다. 할리우드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케빈 G. 보이드가 만든 물 브랜드로 생수병을 패션 액세서리처럼 휴대하고 다니는 연예인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물맛보다 병에 더 초점을 맞춰 반짝이는 물병을 제작하였습니다. 750ml 샴페인 병처럼 생긴 유리병에 자연산 코르크 병마개를 사용하였으며 광고 카피를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 블링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선전하며 할리우드 스타 및 상류층 소비자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중에서는 750ml에 약 45,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2009년 블링 H2O 더 10,000라는 이름의 한정판이 출시되었는데 이는 750ml에 약 270만원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7위는 북극해에 위치한 노르웨이 스발바르제도의 빙하를 녹여 만든 아이스버그 워터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미국인 자말 큐레시가 2013년 스발바르제도 여행을 갔다 아내에게 줄 선물로 빙산을 녹인 물을 가져온 것이 빙산수 사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스발바디 아이스버그 워터를 제조하는 업체에 따르면 스발바르제도에서 1년에 단 2번 취소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제조할 수 있는 물의 양은 13,000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희소성으로 750ml에 약 114,100원 정도에 판매된다고 하며 할리우드 스타 맷 데이먼이 물을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16 파인 워터스 테이스팅 부문에서 맛 평가 금상을 받는가 하면 목넘김이 부드러워 삼키지 않아도 입에서 녹고 흡수되는 느낌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이 입에서 녹고 흡수되는 느낌이라니 전혀 상상이 안 가네요. 6위는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필리코입니다. 일본 고베의 로코 국립공원에서 생산되는 필리코는 일본의 장인들이 고급 주류인 사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물로 미네랄 함량이 낮으며 적도를 넘어도 상하지 않는 맛있는 물이라고 불립니다. 물의 원천지가 국립공원인 만큼 다른 오염요소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으며 한 달에 5,000병 정도 한정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박힌 고급스러운 병에 왕관 모양의 뚜껑을 제작해 마치 체스의 말인 킹과 퀸이 연상되는 병 모양이며 750ml 한 병에 약 25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스페셜 에디션은 한 병에 무려 150만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필리코는 특이하게도 특별한 선물, 파티를 위한 맞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헬로키티와 같은 캐릭터 에디션이 출시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콜라보레이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위는 하와이에서 생산되는 코나 니가리 워터입니다. 하와이 코나 연안 인근 해양 2000피트 아래 심해에서 생산되는 해양 심층수로 미네랄이 풍부한 심층수에서 염분만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며 물의 농도가 짙기 때문에 12배의 물을 희석하여 마시거나 얼음과 같이 온도락 방식으로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750ml 한 병에 46만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피부 노화 방지와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4위는 24K 순금으로 제조된 필터로 정제되어 만들어지는 엑소시아 골드입니다. 금으로 된 필터로 물을 추출하며 항산화 작용이 일어나 스트레스 감소와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물을 추출하고 증류하는 방법은 극비로 진행된다고 전해지며 엑소시아 혼합이라 불리는 증류 과정을 통해 엑소시아 골드로 탈바꿈하지만 금으로 추출된 물임에도 물 안에는 금가루 하나 없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각국의 부어들이 주로 소비되는데 특히 러시아 보유층들이 최대 소비자로 알려져 있고 특별한 날 엑소시아 골드로 차를 만들어 마신다고 합니다. 이 물은 1리터에 약 2,500만원 정도의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3위는 아쿠아 디 크리스탈로 트리부터 어모딜 아니
네, 이 물은 2010년 멕시코 경매에서 6,200만원에 판매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수라는 타이틀을 차지하며 기네스에 올랐던 물로, 유럽의 유명 워터 소믈리에가 프랑스와 남태평양 피지섬의 용천수와 아이슬란드 빙하수를 적절하여 조합하고 5mg의 금가루를 넣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담고 있는 병은 24캐럿의 순금을 사용해 제작되었고 전 세계에 단 한 병만 생산되기 때문에 하나의 예술품으로 취급하며, 이를 판매한 수익금은 지구온난화 개선 기금으로 기부된다고 합니다. 원래 한정판으로 기획되었지만 제품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이 아닌 다른 소재의 물병을 제작하여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것의 가격이 무려 한 병당 약 380만원이라고 합니다. 2위는 수많은 대부어들이 사는 베버리힐즈에서 출시한 90H2O 다이아몬드 에디션입니다. 이 제품은 다이아몬드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단 9병만 출시되었으며 총 14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600개와 250개의 블랙 다이아몬드가 박힌 백금 뚜껑, 그리고 크리스탈 물병에 담겨 판매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산악 온천에서 취수한 샘물과 천연 미네랄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로 물의 샴페인이라 묘사되기도 하였는데요. 다이아몬드 에디션의 경우 한 병당 10만 달러로 판매되고 있으며 하나로 약 1억 1천이 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1위는 럭셔리의 끝, 초와 물이라 불리는 아우름 79입니다. 2013년 아랍에미리트 연합 칠성급 호텔 두바이 호텔 아틀란티스 더 팜에서 열린 빅 보이즈 토이즈 전시회에서 처음 선보였는데요. 전 세계에 단 3병밖에 없는 이 물은 한 병에 500ml밖에 담기지 않았으나 90만 달러, 하나로 약 10억 2천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아우름 79의 물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물이라고 꼽히는 독일의 세인트 레오나르트 광천수와 24캐럿의 식용 금조각이 함께 들어있고, 물을 담은 병과 전용 는 세계 최고가 크리스탈로 만들어졌으며 순금과 113개의 다이아몬드로 빼곡히 장식되어 있습니다. 당시 행사에 선보인 아우름 79 3병은 모두 한 사람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누가 구매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전시회에 참석했던 아랍에미리트 연합 왕가의 인물일 것이라 추정할 뿐입니다. 본 행사를 후원하고 참석했던 사람은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아랍에미리트 부총리 쉐이크 만수르의 처남인 두바이 방태자 쉐이크 만수르 빈 무함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라고 합니다. 이상 투명한 사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 탑10편, 고작 한 병의 말로만 들어도 억소리 나는 가격에 팔린 아우름 79를 1위로 선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순위에 이견 있으신가요?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그냥 붙여본 랭킹이거든요.